시간에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전도사님들이 짧은 꽁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승태, 불좀더 꺼주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안 보여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딘디랑 민덕아 놀러 가자. 반말하지 마. 그래도 난 기분이 좋아. 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니까. 우와. 다음 거. 자, 민정아, 넌 크리스마스 때 뭐해? 남편이랑 놀러 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언니 뭐해요? 남친이랑 데이트하러 가요? 난 남친이 없어. 언니 원래 항상 혼자였잖아요. 그러면 언니들은 뭐해요? 얘들아, 크리스마스 땐 예배를 드려야지. 맞네, 맞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얘들아! 반말하지 마! 알았어. 그나저나, 오늘 누가 메시지를 할래? 난 바빠. 난안 해. 저도. 장난해? 그럼 누가 할래? 정해야지. 언니가 또한번 하세요. 언니 맨날 안 했잖아요. 우리 맨날 시키고. 언니가 언니 해요. 언니 해요. 하세요. 나와. 제가 합니다. 해. 누가 제가 합니다. 오늘은 성교 전도사님 메시지한대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오늘 무슨 날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제 끝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아무나 소화하기 힘든 빨간 원피스를 입고 나오신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최근에 품절녀 되신 또 전도사님, 그리고 애인이 없는 남친이 없는 전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재밌네요. 예, 재밌어요. 자, 친구들, 어제 우리 교회에서 내보낸 영상 보셨습니까? 한번 친구 손 들어 보세요. 유년부만 있네. 너희들은 안 봐도 될것 같다. 선생님이 나오는데 부끄러워서 안 봤으면 좋겠어. 다들 어제 즐겁게 영상 보셨습니까? 예.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자, 그러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찬송가 122장입니다. 내들
위해서 김원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항상 24시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잊혀져가는 성탄의 축복과 의미를 회복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추성교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강단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 참된 복음 가지고 이 성탄의 축복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생명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최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9쪽입니다. 룩이라고 써있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네, 다 찾겠습니다. 같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렘넌트들, 선생님들 큰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친구들 성탄절 예배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항상 크리스마스. 예,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이게 잘 안 들리는데 더 크게. 네, 추승교 전도사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발도 선생님이 5시에 일났다 그랬는데 저희 같은 방에 살거든요.
전 5시 10분에 일났습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크리스마스인데 우리에게는 항상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날, 이날을 축복하고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그 사실을 믿는 자, 누리는 자에게는 매일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고 그 축복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된 사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친구들이 빨리 답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수록. 자, 다 쓸게요. 예수, 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좋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 더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찾아내는 날이 뭐라고? 크리스마스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축복이 회복되었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평화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 학교에도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소년부를 섬기고 있거든요. 소년부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게 참 힘들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힘들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고 가정 문제 때문에도 힘들고 너무나 많이 힘든 일들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돼요. 어제 우리 크리스마스 메시지 들었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평화인데 평화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어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해요. 문제나 사건들,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선을 넘는다고 표현하더라고. 선을 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요. 그 평안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주위 사람에게 전달이 되거든. 내 평안이 주위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는 시기에 뭐가 이루어지냐? 원네스가 이루어진다. 그 참된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되었다 이미. 자, 그래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뭐 어떻게 했다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돈 많아요? 여러분 공부 너무 잘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원을 위해서 또 나의 또 그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내가 막 어떤 거를 열심히 하고 다른 신을 막 쫓아가는 거를 뭐라 그러냐? 내가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 그거를 여러분 종교라고 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내가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막 하고 막 해가지고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하셨냐?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어제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내게 어떤 응답이 있어요? 내게 어떤 응답이 있어요? 그것으로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예요. 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에게 진짜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회복될 거예요. 감사가. 그 우리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면은 염려가 90%래. 그리고 염려가 90%. 그리고 이제 선을 넘는 사람들 참는 거 인내가 10%래. 근데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사실에 감사가 회복된다. 오히려 감사한 걸 넘어서 미안하대요. 미안하.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모든 것이고 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24시. 왜냐하면 예수님이 24시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은 정확히 얘기해서 누리게 돼요. 그리고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자, 우리 그 조사님 저도 이제 친구들이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전화 와서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마스 교회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 교회 간다. 나 전도사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 교회에서 뭐 하는데 뭐 계란 주나? 어? 뭐 크리스마스 트리 뭐 하나? 아니에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계란 먹는 날이 아니야. 내 뭐 집에 선물 부모님이 선물 주는 날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계란 주러 왔어요? 아니잖아. 맞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 전 미리 알수록 뭐가 되냐?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서. 자, 창세기 3장 사건. 자, 창세기 3장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자,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자, 어떻게 됐냐? 영이 죽어버렸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게 뭐예요? 종교, 열심, 노력.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잘 살아가면 돼요. 근데 어떤 상태에 빠졌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안 보여. 흑암. 혼돈. 공허. 내가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밤새도록 게임하고, 어? 밤새도록 우리 뭐 유튜브 보고, 그럼 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행복해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성경에만 밝히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세상의 신이 누구냐? 사단이라고 해요. 이 사단을 모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 때문에 이 사단에 잡혀 있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 버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게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 아니냐, 역사책 아니냐, 우리 교과서 보는 그게 아니라 이것이,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이 사실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자, 창세기 3장. 나 중심.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자,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래 필요하나. 물질 중심. 나의 성공을 위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돼도 된다 라고 말하는, 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종의 11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신자들조차도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앙이 길어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배경이 창세기 3장 사건이라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불안하니까. 그리고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신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나는 뭐 살아가요, 이 땅에. 내 성공을 위해서. 이것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알 수 없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자, 영적인 문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속에 팍 잡히게 돼. 자, 이때를 이용해서 더 문제가 있어요. 세상 서밋. 우리 3단체라고 하죠. 세상 서밋들이, 자,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을 때 전략을 써버렸어요. 세상 서밋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버렸냐? 장악해버렸어요. 우리가 그 뭐 떡볶이 사 먹잖아, 맞죠? 떡볶이 사 먹고 돈 사 먹잖아. 근데 그 가격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서밋들이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해버렸어. 어떤 것으로? 네피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네 안에 무언가 다른 신이 있다. 네가 짱이다. 다른 사람 뭐 신경 써 그래. 내 안에 다른 세계가 있다.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나에게. 그래서 이 네피림이 뭐 하고 있냐 지금. 명상.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실제로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으로 깊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다른 집중, 틀린 집중, 결국 망할 것을 모르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 말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기 빠져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집중 속에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 내 공부 잘해서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이 시대를 정복하라고. 그걸 언제? 항상 누리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 3장 사건 지금도 계속되는 이 세상 솜씨 장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은 싹 빼놓고 계란 먹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에만 말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가 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있어요. 사단. 절대 기를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오셨어.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뭐냐? 아, 예수님이 이래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사단과 죄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실을 누릴 때 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 안에. 내 안에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 하나 예수님이 이제는 뭐랑 누구랑 함께 하시냐? With 알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다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릴 때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누구와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어요? 지금 좀 문제 있어요? 고민 있어요?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져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언제? 항상.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또는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예요. 나. 창세기 3장의 나.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내 생각과 마음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바울을 알죠? 이 시대적 전도자 바울, 초대교회 우리가 바울의 전도 선교를 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 바울이 뭐라 했냐? 아, 진짜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이것들은 나에게 배설물이다. 배설물 뭔지 알죠?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룬 바울이
뭐가 했냐?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모든 사람들은 나 육신 성공을 달려가고 있을 때 바울은 나는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 내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 이 방해물 나를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간단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세팅이란 말 뭔지 알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세팅. 어디서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래서 우리 얘기하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고 있냐?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내 능력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홉 가지 보좌에서 주시는 세팅. 이거 선생님들이랑 포럼하세요. 그리고 삼시대. 이것이 나에게 세팅되어야 된다. 그래서 좀 지울게요. 이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라는 답을 주세요. 오직 성령. 성령이 뭐냐? 성령은 세계복음화의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보세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누리고 우리는 뭐 하냐? 이 삼칠 나라, 오천 종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힘을 주셔야만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 너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처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주신 것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가기 전에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재앙이 왜 오는 줄 알아요? 뭐 누가 잘못했어요? 재앙이 왜 오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재앙이 와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불렀구나.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가 누구냐면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가진 사람들이 뭘 했냐? 시대마다 전도 선교를 이뤘어요. 그때 다시 회복됐어, 나라가. 근데 그때마다 또 전도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재앙이 오고 계속해서 이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그래서 우리의 답은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은 자,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 선교란 건 알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그리스도 고백하고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때 안전뱅이를 본 거야. 안전뱅이를 보고 자 안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뭐가 했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나에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기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절대 가능하다. 이 일에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증인. 증인은 특징이 있어요. 증인은 뭐냐? 나의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복음화와 연결이 돼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요셉은 노예로 가나 감옥으로 가나 총리를 만나나 변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변하지 않은 게.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다.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알게 바로왕이 이제 얘기해요. 너와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보게 돼요. 증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이 나의 학업이 내가 하는 그 작은 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보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 결론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항상 누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주에도 핵심 그 말씀 나왔지만은 조금만 도전하세요. 서밋 타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서밋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조금만 서밋 타임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집중.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 그 나의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작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예, 사도신경으로 예, 사도신경으로 아, 주기도문으로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